네, 지금 시승차에 탔고요. 증강현실 헤드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잘 보여요. 일단은 뭐 영상이 한계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기가 어렵지만 잘 전하세요. 좋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이드 미러 시야가 생각보다 그렇게 좁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오닉 5 운전자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시트 포지션이 아주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차로유지 보조가 실행이 되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도 네, 차로유지 보조가 진행이 되는데 조금 불안불안하긴 합니다. 약 500m 앞 시속 70km 구간입니다. 왜 이렇게 약간 불안불안하게 차로유지 보조가 진행이 되는지 좀 잘 모르겠지만은 잠시 후에 강일아이 씨 반면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잠시 후에 제가 고속도로 부근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한번 제대로 차로유지 보조 기능을 써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어떨까요? 네, 여기서는 약 300m 앞 잘 되고 있는데 강일아이 씨 반면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핸들을 잡으십시오. 안내가 뜨죠? 잠시 후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상대적으로 차로유지 보조 기능이 저한테는 왜 이렇게 불안하게 느껴지죠? 약 1km 앞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네, 경고 기능은 평상시 현대기아차가 해놓은 것과 거의 비슷하게 경고가 나오고 있고요. 약 700m 앞 서울 강일아이 씨 반면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네. 약 500m 앞 시속 70km 구간입니다. 이어서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경고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을 잠깐 한번 써볼까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이 지금 작동 중인데 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잘 작동이 되고 있고요. 잡고 방향시동 한번 틀어보면은 네, 차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차선 변경을 한 다음 진행이 되는데 차선 변경이 완료가 되면은 운전자가 알아서 방향 지시등을 해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어떤지 한번 볼까요? 네, 주변 상황을 확인하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옵니다. 왜냐면은 제 좌측에 있는 버스가 상대적으로 아주 가깝게 있기 때문에 자동 차선 변경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이 내려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번 약 해봐야 되는데 시속 100km 구간입니다. 여기서 할 때는 약 2km 앞 남양주 톨게이트입니다. 실선 구간에서는 작동 가능한 차로가 아니다 라는 안내 메시지를 보냅니다. 성공할까요? 네, 이 상황 속에서는 제대로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센터벨시 아래쪽에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굳이 찾지 않아도 바로 여기에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스티어링의 스포크 부분에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노멀 모드로 변환시키거나 아니면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전기차를 타는 만큼 오늘 시승의 전체적인 코스는 이렇게 에코 모드로 설정을 해놓고 주행을 해볼게요. 아이 페달 켜짐, 이게 뭘까요? 지금 제가 아이 페달 켜짐이라는 안내 메시지를 보자마자 이 차가 약간 좀 울컥거리는 모습이 지금 확인됐거든요. 이 아이 페달 모드로 활용하면은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차체가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무거워짐이 느껴지거든요.
최대의 회생제동 에너지를 일으키기 위한 세팅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아이페달 모드는 참고로 고속도로 주행보다는 도심 주행이 아주 적합할 것 같고요. 가속페달을 밟다가 왼쪽 4개 차로를 이용하세요. 가속페달을 떼면 이렇게 회생제동 에너지가 엄청나게 모아지는 모습이 그래픽상으로 저는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양평터 글램핑인데 오랜만에 또 여기 오게 되네요. 아이오닉5가 만약에 차박으로 활용된다면 어떻게 세팅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V2의 어댑터를 활용해서 지금 뭔가 연결이 된 것 같은데 어떤 게 연결됐을까요? 아하, 한번 볼까요? 사용 가이드가 있군요. 비 혹은 눈이 오는 날씨에는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이런 안내가 있군요. 이렇게 V2의 커넥터가 연결이 되면은 스탠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심지어 노트북이 되나요? 네, 노트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노트북을 쓸 수가 있고, 다양한 형태로 라이프 스타일이 연출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세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V2의 커넥터가 연결이 되면은 지금 전력이 어떤 형태로 지금 소비되고 있는지 이렇게 픽셀 라이트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41.3km를 더 주행할 거예요. 목적지는 어디냐? 바로 길동에 있는 현대 EV스테이션 강동입니다. 현재 지금 아이오닉5가 가진 큰 아킬레스건은 바로 주행거리입니다. 정부 공인 주행거리가 401km밖에 되지 않아요. 코나 EV보다 더 높은 배터리 용량인 72.6kW 배터리를 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401km밖에 되지 않는 주행거리를 확보한 것은 많은 소비자들의 반감을 살 수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주된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점 중에 하나는 이 차가 얼만큼의 전비를 자랑하는지, 또 이 차를 샀을 때 제조사에서 걱정 없이 편하게 집에서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출 것인지, 아니면 E-PIT처럼 초급속 충전기를 더 많이 세워서 주행거리가 짧아도 오히려 더 충전 인프라를 키워서 소비자들의 걱정을 덜게 할 건지, 그런 대체 방안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주행거리가 짧다고 해서 이 차의 가치가 자동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넓은 공간성,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차박 세팅, 그리고 기존 현대기아차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심지어 12.3인치 클러스터와 12.3인치 디스플레이에 새로운 흰색 배경의 종이 클러스터 테마 디자인이 적용됐다는 점, 그리고 유니버셜 아일랜드도 적용이 돼서 다른 현대차 아니면 다른 전기차와 차별화를 이뤄냈다는 점, 그 점은 높게 사야 됩니다. 테슬라 오너로서 이 차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첫째도 공간, 둘째도 공간이에요. 모델3는 혼자 타기에는 정말 최적의 전기차지만 4인 가족을 태우고 다니기에는 공간이 조금 협소한 차는 분명합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5가 배터리 10%에서 80%까지 18분 만에 충전이 된다고 홍보를 하고 있죠. 그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350kW 고출력을 지원하는 초급속 충전을 했을 시에 대한 그런 기준입니다. 이제 천신만고 끝에 EV스테이션 강동에 진입하게 됩니다. 네, 말씀하세요. 충전구 열어줘. 충전 도어를 열게요. 이런 식으로 되는군요.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문을 닫고 충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조를 일단은 꺼야 될 것 같아요. 네, 공조를 끄고요. 공조를 끈 상태에서 지금 전력이 얼만큼 올라오는지 빠르게 올라오고 있네요. 벌써 100을 넘겼고, 네,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120을 찍고 조금 내려가는 편이네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요. 지금 배터리가 51% 정도 채워졌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150 아니면은 180까지 가면은 위험해질 수 있죠. 딱 적정 수준에 맞춰서 지금 충전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한 80km 정도 주행하면서 아이오닉5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강점은 넓은 공간입니다. 넓은 공간, 또 전망 시야가 확 트여서 주행하기가 아주 편하고, 또 저속 구간 지나갈 때 스티어링의 조향 감각도 좋아서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좁은 골목이나 코너를 돌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아, 지금 빨리 전국적으로 보조금 이슈가 해결이 되어야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아이오닉5가 제때 소비자들한테 인도돼서 소비자들이 좀 더 많은 전기차 라이프를 즐겼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그렇지만 보조금 이슈뿐만 아니라 반도체 수급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뜻대로 이 차를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아이오닉5를 오래 판매할 수 있는 핵심 차종으로 여기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도움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는 이 차를 제가 개인적으로 빌려서 서울부터 부산까지 주행했을 때 전비 그리고 효율적인 면에서 어떤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혼자서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편집하고 또 여러분들께 소개하는데 다른 영상에 비해서 부족한 점은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은 피드백을 주신다면 저 혼자 최선을 다해서 다양한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전기차 선택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